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주인공은 네, 한때는 락밴드의 리더였고 언젠가부터 싱어송라이터로 변신하더니 이제는 재즈를 한껏 머금은 목소리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는 가수 주윤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LP 카페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대충은 알고는 있었는데 네. 너무 진심으로 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되게 진심이 느껴지는 진짜 네. LP 카페의 분위기가 나죠. 네. 네, 그러네요. 어떤 밖에 있는 LP 카페 같기도 하고. 네. 아, 윤아 씨 진짜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M본부에서 라디오 할 때 그때 초대 손님으로 모셔서 한번 뵙고. 네, 맞아요. 기억하시죠? 근 한 10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쩜 그렇게 네. 그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셔가지고. 네. 저도 10년 전에 뵙고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가웠는데 네. 오늘 또 도착하자마자 로비에서 만났어요. 네. 거의 뭐 저 만날로 기다리신 것처럼 기다렸습니다. 네.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렸습니다. 동현 씨가 주윤아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난번에 공연에서 뵀는데 라디오에서는 또 처음이네요.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바니바니님께서는 주윤아님 보스카레인 하실 적에 제 이상형이었어요. 실제 성격 어떤지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된다고. 자, 오늘 윤아 씨의 실제 성격 어떤 모습들이 얼마나 보여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까 등장하실 때 네. 음악을 이제 100%라는 곡이 깔렸는데 네. 사실 뭐 주윤아 씨를 설명할 때 보드카 레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서 좀 골라본 곡입니다. 근데 이 버전은 원래 100%랑은 좀 다르네요. 네, 그 보드카 레인 활동할 때 제가 만든 노래 중에 가장 히트를 한 곡이어서 이제 그 수익을 제가 혼자 독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네, 리메이크를 네.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독점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큰 큰 네, 반향은 일으키지 못했. 일으키지 못했지만. 아니, 원래는 이제 속해 있던 그룹 네, 보드카 레인이 언제까지 활동을 하셨었죠? 아, 2009년이었나요? 좀 오래된 것 같아요. 2011년 뭐 그때까지 활동하다가 네. 멤버들이 좀 각자의 생각이 너무 두꺼워져서 다시 만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홀로 서 계신 지 조금 되셨는데 네. 혹시 그 주윤아 씨를 네, 뭐 주윤아 씨 음악을 얘기하려면은 일단 이 보드카 레인이 해체한 지 좀 됐지만 이 그룹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일단 그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드카 레인이 2007년에 데뷔하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솔로로 홀로서게 하신 게 이제 2011년. 아, 오래됐군요. 아이고, 이런. 저희 다 오래됐죠. 네. 김두래 씨가 목소리가 너무 멋지다고 하트를 세 개 달아주셨고요. 장유희 씨는 반가워요. 잘 몰라서 너튜브에서 노래 잠깐 듣고 왔는데 잊지 못할 목소리네요.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니 너무 네, 더욱더 기대하면서 들을게요. 이렇게 유희 씨가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라디오 버스킹에 나오신 만큼 저희가 라이브를 청해서 들을 수 있겠죠.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근데 원래는 윤아 씨가 보스카 레인의 보컬이 아니라 베이시스트였는데 네, 맞아요. 네. 이제는 뭐 송라이터가 돼서 노래를 부른 세월이 훨씬 더 길죠, 그렇죠? 저도 어느 순간에 좀 그동안 발표했던 음반들 들어보니까 이제 홀로 서게 한 시간이 더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곤 했었습니다. 원래도 약간 노래 부르는 거에 이렇게 뭐 열정과 욕심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는데요. 사실 보컬이 영국 유학 가게 되면서 네. 아, 그동안 뭐하고 지내지 막 이렇게 아, 그 고민하다가. 자리가 잠시 좀 비었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밴드가 잠깐 휴지기를 겪는 동안 뭐랄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음악이니까 음악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게 이제 꽤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됐어요. 아, 그랬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잘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워낙에 좀 외롭고 뭐 쓸쓸한 그런 쓸쓸함에 대한 노래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윤아 씨 뭐 자체를 좀 그렇게 이미지화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실제로 주윤아 씨 겪어본 분들은 조곤조곤 개그도 굉장히 잘 치시고
굉장히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은근히 지금 약간 조금 뭔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뭐 평소 성격은 좀 어떠세요? 사석에서는 저 때문에 사람들이 웃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좀 그런 희열감 있죠. 그거 괜찮죠. 네. 그 노래가 잘 될 때보다 내 개그가 통했을 때 그 어떤 희열감. 악수 나누고 싶어요. 저도 진짜 노래가 잘 될 때보다 네. 네, 무대에서 이렇게 멘트 쳤는데 빵빵 터질 때 네. 노래 못했을 때보다 개그가 안 통했을 때 그 좌절감 그렇게 약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9476님께서도 네. 유나님 웃음소리에서 그 개그감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그쵸 뭔가 느껴져요. 아니 제보에 의하면은 개그우먼 송은희 씨랑도 친하시다고 하던데 예전에, 그거는 유나 씨의 네. 음악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개그 코드가 예전에 박미선 씨랑 같이 공연도 오신 적도 있고요. 아. 네 얼마 전에도 한번 통화했었습니다. 아, 네. 공연이 좀 있으면 있는데 SNS로 홍보를 해주겠다며 근데 아직까지 안 올려주고 있어요. 공연이 언제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참 그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 누나. 공연은 3월 너무 바쁘셔서 잠깐 잊으신 것 같아요. 네. 3월 25일입니다. 25일 어디서 합니까? 그 홍대에 있는 구름 아래 소극장에서. 아, 구름 아래 소극장. 네네. 자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송은희 씨 네, SNS에 좀 홍보를 좀 네. 네, 늦지 않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주윤아 씨가. 김정은 씨가 놀이터에 앉아서 음료 마시며 보라 시청 중이에요. 야외에서 들으니 두 분 목소리가 더 달콤하네요 하셨고. 염혜영 씨는 이름이 주윤아님? 주윤발님이 생각난다고. 예. 목소리 멋있다는 메시지 진짜 많이 옵니다. 제가 활동한 지 꽤나 됐는데 아직도 싱글 내면은 그 디지털 플랫폼에서 꼭 댓글에 한 댓글 이상 꼭 있어요. 주윤발과는 무슨 관계냐며. 아, 참 재미없는 댓글이다. 주윤발과는 무슨 관계인가요? 꼭 있습니다. 아직 학창 시절의 별명 혹시 주윤발이었죠. 아. 뭐 이름 비슷하면 다 CF 같은 거 많이 따라고 하셨겠어요. 아, 좋아했습니다. 김수진 씨가 목소리 좋은 두 분이 만났네요. 유나님 노래 기대됩니다 하셨고 김윤철 씨는 주유나님 2012년 소극장 포스터 보면 앞섭 네 펼쳐진 검은 섹시한 정장이 멋진데요. 평소에 어떤 스타일 의상 선호하세요? 장윤지 씨와 화보도 너무 멋지셔서 질문이 하고 싶어졌어요. 센스가 있으신 것 같다고 음악과도 연계성이 있을 듯하다고. 굉장히 디테일한 질문이죠. 장윤지 씨랑은 또 친하신가요? 그 앨범 작업도 같이 했었고요. 제 노래 피처링도 해줬고 음악 친구라고 할 수 있죠 윤주 씨랑은. 네. 굉장히 그 윤주 씨도 진지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또 재밌잖아요 윤주 씨도. 아, 그 진행병이 있어서 그 친구는 진이 빠집니다. 진이 빠져요. 아, 좀 그런 스타일이구나. 근데 저랑 단둘이 있으면은 진지한 얘기 정말 많이 하고. 저를 좀 진심으로 좀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 걱정은 어떤 걱정을? 아 그냥 사소한 것도 다. 아, 이 오빠가 빨리 떠야 될 텐데.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는. 유나 씨 친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근데 그 어떤 의상 스타일을 선호하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자 오늘도 아주 멋있게 짙은 네 브라운에. 전문용어로 세무라고 하죠. 네. 세무 자켓, 네, 스웨이드 자켓 입고 오셨는데 굉장히 아주 네. 멋지십니다. 오랜만에 그 방송 활동이라. 평소에 어떤 의상 선호하세요? 그냥 약간 좀 솔리드한 그런 의상, 단단해 보이는 검은색 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좀 어두운 계열을 좀 좋아하시나요? 네, 워낙 어두워서 성격. 성격이 어두우신 것 같지 않은데. 욕심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콘서트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네. 공연 가면은 이렇게 좀 굉장히 진지한 노래 하면서 멘트를 또 중간중간 되게 웃긴 멘트를 많이 섞어서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그 한 십 몇 분 동안 두서없이 막 웃긴 얘기 막 하다가 갑자기 제 노래가 좀 슬픈 노래들이 많아서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라이브 하면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아, 이제 우리가 그런 멘트 좀 웃기는 거 욕심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는 저도 이제 슬픈 발라드 은근히 많으니까 네. 그거 해야 되는데 막 웃겨놓고 나니까 아 잠깐만요 좀 저희 그쵸? 잠시 묵념을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뭐 약간 그쵸. 이런 그 큐시트에 따라서 감정선이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노래할 때 혹시 멘트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다음에 무슨 멘트 칠지 있어요. 항상 합니다 저는. 아 이거 참 아 이제 이번에 또 바로 지금 또 라이브 들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좀 분위기를 좀 깔고 가야 되는데 그렇죠. 저희가 좀 너무 이렇게 가벼운 듯한 그 멘트를 서로 주고받았네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아 이런 식이죠. 네. 자 이쯤에서 좀 약간 쓸쓸한 무드로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곡. 제 재즈 앨범에도 수록돼 있기도 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재즈 넘버인 I Wish Love이라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래 I Wish Love 맞죠? 네 맞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웃기는 거 노래하시면서 이번에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자 오늘은 기타를 들고 오셨어요. 나일론 기타를 들고 오셨는데요. 직접 기타도 연주해 주시고 노래를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굉장히 이렇게 좀 재미지셨던 주윤아 씨 노래 듣고 우시면 안 됩니다. 네. 하정숙 씨가 LP 카페 덕분에 멋진 목소리 주윤아님 알게 되네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방청객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혼자 박수를 치고 주윤아 씨의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윤아 씨의 라이브입니다. I Wish You Love. 슈퍼 bird in the spring to give your heart a song to sing and then a kiss for more than day I wish you love and in July a remedy to cool you in some leafy glade I wish you house and more than well I wish you love my breaking heart and I agree That you and I could never be So in my best, my very best I set you free I wish you shelter from the storm A cozy fire To keep you warm But most of all When snowflakes fall I wish you
와, 좋다. 주현아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I wish you love. 네. 신윤경 씨가 기타 소리와 목소리 예술이네요. 초콜릿과 와인이 생각나는 재즈바 같다고 하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왠지 해질녘 즈음에 할일 없는 오후에 해질녘 즈음에 그냥 집에서 그냥 팍 이렇게 늘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네. 너무 분위기 있는 노래였습니다. 박용순 씨는 우와 목소리가 너무 감미로워요. 제 귀가 녹아서 이비인후과 가야겠어요. 진료비 청구는 안 할게요. 네. 이분도 이제 멘트 욕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영희 씨가 머리 스타일 주윤발 씨랑 비슷한 듯하다고 하셨는데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정미정 씨가 아 이분도 멘트 욕심이 있으신데요. 세무 보려고 보라 킨 거 안 비밀입니다. 네. 세무 여기 있습니다. 아, 김두래 씨가 아, 진짜 그러네요. 목소리가 샹송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으신데 될까요? 하셨는데 제 프렌치를 잘못해서 아쉽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아까 이렇게 좀 저희가 뭐 웃기는 멘트 얘기하다가 갑자기 I wish you love를 이제 부르셨는데 오늘은 노래 부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틀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어떤 각오와 굉장히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라이브하는 거거든요. 아 라디오 라이브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네. 낯서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중간쯤 적응했을 때는 다음에는 반드시 웃겨야 한다.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에. 아, 이 웃기고 싶으니 강박. 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은근히 재밌으신데요, 주윤아 씨 진짜. 박복경 씨가 오늘 같은 밤 딱 듣기 좋은 감미로운 목소리인데 뉘신지요? 죄송하셨는데요. 싱어송라이터 주윤아입니다. 네, 주윤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버스킹이고요. 여기 LP 카페인 건 아시죠? 네. 자, 주윤아 씨가 이제 곧 새 앨범을 발표하신다면서요? 네, 그래서 또 공연을 하시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 약간은 좀 특이한 형식인데요. 온라인 상으로는 만날 수는 없는 앨범이고 그동안 발표했던 어떤 싱글들과 네. 신곡들을 모아서 그리고 미발표할 곡들 네. 앨범에만 수록될 피지컬 앨범에만 수록될 네. 곡을 모아서 당신의 밤이라는 타이틀로 네. 앨범을 낼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오프라인에서 어떤 걸로 만나볼 수 있습니까? CD로만 만날 수 CD로만? 예, 아. 피지컬로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네. 보면은 역발상일 수도 있겠네요. 왜 굳이 디지털로 하지 않고 또 CD로만 만나볼 수 있게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뮤지션으로서의 욕심도 있었고요. 아무래도 앨범으로서 만나고 싶잖아요, 청자들을.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좀 실물 CD로 만나고 싶은 욕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그 주문 상황 보니까 왜 사람들이 안 하는지 이래서 안 하는구나 하여튼 감사한 마음으로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전달을 곧 드릴 예정.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온라인으로는 만날 수 없고라고 얘기하셔서 되게 기대에 부풀어서 LP 혹시 나오나 했는데 LP로 혹시 제작할 생각은 없으세요? 이번 앨범은 모르겠고 제가 재즈 앨범 낸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잘 될 것 같은데 그거는 LP로 좀 나중에 만들어 볼 욕심이 있어요. 그쵸? 올해 안에는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LP 카페잖아요. 네, 한번 많이 틀어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네, 만들어지면 들고 꼭 다시 오겠습니다. 꼭 다시 와주세요. 네. 아니 그 이번 아까 공연 얘기했는데 네. 이번 공연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준비하셨어요? 보통 저는 혼자서도 공연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는 풀 밴드로 5인조 그러세요? 밴드로 좀 제 앨범 사운드를 좀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 예정입니다. 굉장히 공연 구성할 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걸 뭐라 그래야 되죠? 어떤 공연의 포인트? 뭐 약간 주제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게 있다면요. 이번 주윤아의 공연은 약간 어떤 느낌이다? 이번에는 좀 그동안에 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중한 모습으로 약간의 개그와 함께 약간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네, 하는데요.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개그는 꼭 집어넣는다. 그리고 좀 연주하는 친구들이 워낙 좀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좀 음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가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웃기고 싶으신 거군요. 네.
자, 이제 이번에는 주윤아 씨가 추천하는 LP를 같이 듣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어떤 LP 가져오셨습니까?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요. 그 자켓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인이 있죠. 윤종신 씨의 이별의 온도 들고 왔는데요. 네네. 제가 지금 작업실을 조정치 씨 아시는지. 네, 정치 잘 알아요. 조정치 씨 작업실, 쓰던 작업실을 제가 쓰고 있는데 거기 그 정치 씨가 아직 물건을 많이 놔두고 갔어요. 아, 그래요? 그 와중에 이제 이 윤종신 형의 앨범이 있는데 네.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굴러다니고. 아. 굴러다니고. 아, 그런 사연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자켓 보면은 그 윤종신 형님의 얼굴에 그 아트웍으로 아, 진짜 눈... 사인에 고마워 정인 정치야. 눈물을 흘리는 그 아트웍인데 그 피눈물이라는 네.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야, 요거를 또 깨알같이 요걸 또 요걸로 웃기시네. 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한번 노래 같이 들어볼까? 아, 이거 갑자기 또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어서 윤종신의 이별의 온도 주윤아 씨의 추천 LP입니다. 같이 들어보죠. 청엽의 LP카페. 청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 싱어송라이터 주윤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4922님께서 종신님은 이 방송 듣고 삐지는 거 아니신지. 노래 좋아합니다. 아, 이제 와서요? 네. 아니, 이거 보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가져오신 LP. 직접 가져오신 건 맞는데요. LP 그 추천 LP 게스트 LP 사상 최초로 네 몰래 가져온 LP 네, 훔친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훔친 건 아닙니다. 몰래 가져온 조정치 씨의 소유하고 있는 LP를 들고 오신 버려진 LP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윤종신 형님 삐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장정선 씨가 두 분 개그 콘서트 하시는 건가요 하셨는데 아직은 뭐 이렇게 뭐 웃겨드린 게 없는데 그렇죠. 네, 아직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김은경 씨가 웃긴 사연이었어. 크크크. 웃기려고 들고 오시다니. 크크크. 계획이 다 있으셨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여러 그 가지 그 LP를 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음악을. 네. 진짜 웃기려고 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나름 주변에서도 좀 근면 성실한 뮤지션이라고 네. 적잖이 칭찬을 받는 편인데 두 명한테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윤종신 씨랑 이한철 씨. 아, 이분들의 진짜... 그 아웃풋은 이겨낼 수가 없어서. 아, 주윤아 씨도 굉장히 아주 많이 만드는 편인데요. 다량의 다작의 어떤 것들을 하시는군요. 작업도 많이 하고 앨범도. 꾸준히 내고 있는데 이 형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어서 그리고 또 이별의 온도 유튜브 통해서 뮤직비디오도 다시 찾아보시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배두나 씨도 나오시고 뭐 이상순 씨. 네. 와, 출연진이 뭐 배두나 씨, 네, 그래요. 윤상 씨 나오시고 굉장히 볼만합니다. 야.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웃긴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지함도 계속 같이 이렇게 섞어주시기 때문에 네, 무거운 뮤지션이에요. 네. 염혜영 씨가 윤아님 초록창에 찾아보니 안경을 안 쓰신 모습이 더 멋있네요 하셨는데 네. 안경을 원래 썼다 벗었다 하시나요? 원래 안 쓰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저랑 통하는 게 악수 한번 다시 저도 눈 되게 좋거든요. 네, 저도 좋습니다. 1.5, 1.2고요. 저는 되게 근데 오랜만에 스케줄인데 좀 샵에 들릴 시간은 안 돼서 그래도 좀 예의를 갖추려고. 네. 아, 그럼 뭔가 이렇게 액세서리인 거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액세서리입니다. 지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지적으로 보여요. 맞나요? 네, 지적으로 보이나요? 네. 네, 오늘 세무와 검정 뿔테 아주 네. 지적으로 보입니다. 네, 윤정민 씨는 주말에 주윤아로 삼행시를 네, 보내 주셨어요. 자, 주말에 한적한 카페에 앉아 있는 듯해요. 윤아님 노래가 잔잔한 제 마음에 돌을 던지네요. 하루의 끝에 행복을
행복을 선물 받은 듯합니다. 유나님 응원할게요.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분 뭐 커피 쿠폰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미 씨에. 자, 유나 씨는 가사를 네, 쓰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글도 참 잘 쓰실 것 같은데 책을 내신 적도 있죠? 네, 싱어송라이터들이 모여서 에세이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아, 에세이요? 네. 어떤 에세이인가요? 어떤 것에 대한 뭐 주로 공통된 주제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때는 이제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언제쯤 내셨어요? 아, 그것도 좀 됐는데요. 네, 그 처음에 제안받고 아,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네. 또 재밌는 제안이었던 것 같아서 그쵸. 네. 근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그 뮤지션들이 참가했나요? 네, 5명 정도. 5명 정도. 네, 네. 와, 궁금하네요. 아니 근데 평소 노래 제목들도 보면 참 진지하고 굉장히 심오해요. 제가 몇 개 알려드리면 당신의 평화는 연약하다. 사랑의 섬광. 우리가 남긴 불빛. 혐오스러운 나의 인생. 친구가 했던 말. 뭐 등등등. 네. 혐오스러운 나의 인생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 누구나 좀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루에도 뭐 순간순간 미울 때가 있죠. 네, 이불킥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진지하게 좀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고 그런 어떤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 결국은 자기 인생을 다시 한번 응원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좋네요. 언제 가사에 영감이 좀 잘 떠오르시고 뭐 어떤 뭐 다양한 그런 그 창작자들의 그런 모드가 있잖아요. 뭐 네. 모드도 있고 근데 뭐 어디를 떠나서 쓴다 아니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무턱대고 앉아 있는다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때 좀 주로 가사를 생각하는 편이고 또 어떻게 쓰시는지 그거 궁금하네요. 저 역시도 여행을 좀 가면서. 완성은 해오진 못하는데요. 여행에서 좀 여러 가지 소재들을 좀 단상들을 많이 가져오는 편이고 여행 못 갈 때는 산책하면서 네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최근에 혹시 생각한 뭐 단어라든가 뭐 그런 것들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다면 신곡 중에 약간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음악과는 결이 살짝 다른데 노래 제목이 멜랑콜리 로버트라는 멜랑콜리 로버트요? 네 그런 제목의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인디팝스러운 음악인데요. 네. 뭔가 사람이 로버트가 어떤 사실 감정이 없는데 네. 멜랑콜리하다는 우울하다는 거는 그렇죠. 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인 건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렇게 좀 대비되는 어떤 이미지로 로버트가 의인화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약간 로버트화 그렇죠. 된 거군요. 그래서 제목을 정해놓고 내가 혹시 천재가 아닐까 근데 저도 지금 딱 제목 듣고 괜찮은데 약간 이런 네. 생각 바로 들었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제 눈빛 보셨죠? 네. 촉촉했다고요? 자, 5822님께서 남자분 두 분 수다가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네요. 보통 카페에 가서 수다 떠는 거 좋아하세요? 아님 술집을 더 자주 하셨는데 유나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단연 술집을 더 자주 가는데 저는 그게 가능한 남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술집 중간에 카페 갈 수 있는 남자. 아, 술집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1차와 2차를 간다면 네, 중간에 1차 갔다가 중간에 카페를 에스프레소 먹으면서 또 수다를 한 2시간 이어가고 약간 서양분 같은 느낌인데요. 아, 그런가?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좀 약간 리마인드 시켜주는 느낌도 있고 술 드시다가 이렇게 아메리카노 시원하고 드시는 분들은 꽤 봤는데 네. 카페를 굳이 또 가는 거는 왜 좀 흐름이 좀 끊기기도 하잖아요. 아니요, 그 수다의 흐름은 절대로 그 카페인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수다의 흐름은 계속 쇼 머스트 고온이기 때문에 아니 밖에서 지금 여자친구들과의 수다도 오래 가능한 스타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혀를 내두르실 겁니다. 주로 이제 그래도 주로 많이 들어주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양이 좀 적당한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주로 얘기를 하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얘기를 많이 듣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왠지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귀에서
피고로 인할 때까지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스타일이긴 해요. 아니 근데 좀 전에 그 멜랑콜리 로봇 아 제목 참 좋은데 윤호 네. 씨는 뭐 가사 쓰는 게 어렵습니까? 뭐 제목을 짓는 게 뭐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뭐 가사가 아, 어렵긴 하겠죠. 갈수록 가사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아, 그렇죠. 아, 그게 가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가사 때문에 음악을 계속 더 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그래요. 다들 뭐 비슷한 네. 고민들을 다 하네요. 아니 내가 쓰고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노래 제목이 또 있다면요. 당신의 평화는 연약하다가 제 데뷔 앨범인데. 네. 아 이거 제목 참 좋네요. 당신의 평화는 연약하다. 이 앨범 뭐 굳이 제가 막 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경험에 비롯돼서 만든 제목인데 지금 생각해도 좀 잘 만든 그 의미가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함축해서 이렇게 딱 아. 이건 어떤 노래입니다라고 얘기해 주신다면요. 당신의 평화는 연약하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웃고 즐기고 떠들고 그리고 한 시간 후에도 내일도 평범한 일상을 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떠한 가벼운 소식 하나에 아 그런 평화가 평안이 깨지잖아요. 그렇다. 네. 그런 어떤 경험에 비롯해서 만든 노래예요. 우리 모두의 평화는 연약하네요. 그렇죠? 자 이제 또 두 번째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곡을 청해 들어야 될 텐데요. 네. 어떤 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 노래는 그래도 좀 포근한 노래인데요. 같이 있자라는 노래입니다. 같이 있자.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정 씨가 오 느낌적인 느낌 감성 가득하다고 메시지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또 네. 건반을 직접 또 연주하고 노래를 불러주실 건가 봐요. 건반 앞에 지금 앉으셨어요. 자, 5482님께서 웃다가 공감되는 얘기도 있고 점점점 생각이 많은 남자 점점점 주윤아 씨를 칭하는 걸까요? 5482님을 칭하는 걸까요? 자 오늘 뭐 기타 그리고 건반까지 준비해 주신 주윤아 씨 너무 감사드리는데 같이 있자라는 노래 준비가 되셨으면 또 청해 듣도록 해봐야겠네요.
익숙해진 실망들 누군가 쌓아도 절망들이 너를 감쌀때 그럴 때에 같이 있자 이 어둠이 끝날 때까지 너의 슬픔이 멎을 때까지 빛나는 꿈을 만날 때까지 너의 손을 꼭 잡을게 이 어둠이 끝날 때까지 너의 눈물이 멈출 때까지 우리 같이 잊자 주윤아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같이 있자. 서미순 씨가 포도주스 마시고 있었는데 윤아 씨 노래 들으니 와인이 된 것 같다고 어쩜 이렇게 살살 녹는 목소리를 갖고 계신가요 하셨고요. 3847님은 윤아 씨 기타에 윤아 씨 기타에 피아노 베이스까지 완전 멋지네요. 네. 이 곡은 같이 있자는 뭐 대상을 정하고 쓴 가사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좀 그때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었어서요. 그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다듬어져서 만들게 됐어요. 노래 만들 때 주로 좀 어디서 영감을 조금 얻으세요? 영화 보면서 얻을 때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 다니면서 얻을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을 담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술 마시러 갔다가 중간에 카페 갔다가 카페에서 네. 카페에 마시면서 왠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카페인이 조금 묻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자 윤아 씨랑 뭐 이런저런 이렇게 막 두런두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요. 굉장히 아쉽네요. 네, 네 아쉽네요. 이제 뭐 앞으로 좀 계획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네. 오늘 더 웃기는 멘트 웃기는 얘기를 좀 같이 좀 듣고 좀 그러고 싶은데 네. 다음에 한번 윤아 씨 뭐 앨범 나오고 한번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네. 나오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좀 많이 하고 가요. 네. 네 한 2시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있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시고 오늘 어떠셨는지 네. 3월 25일에 단독 공연이 있고요. 그때쯤에 새 앨범 발매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노래 발표하고 이렇게 기회 되면은 라디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아 씨. 궁금하신 분들 또 윤아 씨의 음악을 더 깊이 느끼고 빠지고 싶으신 분들은 네, 홍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며칠이라고요? 3월 25일입니다. 네, 25일날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주윤아 씨 보내드리면서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이죠. 주윤아 씨의 노래 밤의 동화 같이 듣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자리 에러 에러 에러